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뒤 올림픽 유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별 개별 추진 방식보다는 유산 창출을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대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는 국제 동계대회 유치, 문화예술공연 상설화,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올림픽 이후에 관광 아젠다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급한 게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인데 이것도 지금 뭐 통일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크게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 정선, 평창도 문화 행사의 정례화와 올림픽 시설 활용을 주된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OC에서 명칭 사용을 유일하게 허가한 길인 아리바웃길 명품화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올림픽 아리바웃길이 어찌 됐든 IOC에서 승인받은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하실 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갖고 가셨으면. 하지만 사업 단위별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유산 활용 목표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 레거시의 목표가 이제 개별 시군의 목표와 강원도가 레거시를 남겨야 되는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림픽 유산 활용 계획,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올림픽 유산을 만들기 위한 치밀하고 정확한 상황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